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위드 유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자, 우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을 전화 연결해서 이런저런 우체국 관련 이야기도 듣고, 자, 우리 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, 자, 이러한 이야기들 전해 듣고 있습니다.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, 혹시 그 우편 쪽이 괜찮으시던가요? 금융 쪽이 잘 맞으시던가요? 우편 쪽은 계속 타이핑을 하고 무거운 소포를 이동시켜야 되는 게 있어서 몸이 좀 힘든 편이고, 금융창구는 몸은 편한데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픈 편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있으시겠네요. 그죠? 네네.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픈 편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우편은 조금 이제 몸 쓰는 부분들, 뭐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고, 이제 뭐 옮기고 이제 짐 택배 같은 거예요. 그죠? 네. 우편은 거의 단순 업무를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 보험 압박, 네네. 그런 게 실제 있으신가요? 어떤가요? 저도 그 공부할 때 많이 없어졌다, FC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들한테는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, 실제로 근무할 때는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금융창구에 앉았다면 필수적으로 뭐 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험을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? 그러면 우편 쪽을 만약에 근무하실 때는 그럼 그런 거 보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은 없나요? 우편에서 전혀 느끼진 않아요. 보험 실적을 전혀. 그러면 금융 쪽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에게만 이제 뭔가 좀 그런 압박이 좀 생기는구나. 그죠? 일단 제가 한 우체국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,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우편 업무를 볼 때 보험 압박이라든지 뭐 금융 실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받은 게 없었어요. 전에도 몇 분 합격자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우체국, 어떤 우체국에 근무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없었다 그러고,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좀 압박이 좀 있었다 그러고, 이게 아마 좀 상이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5인국이냐 4인국이냐 2인국이냐 1인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. 5인국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은 금융, 우편은 우편 딱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편한테 금융 실적까지 이제 요구하진 않는 것 같은데, 만약에 3인국이나 2인국이라면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압박을 느끼겠죠? 금융 저는 계속 담당하고 있어요. 아, 금융 쪽이요? 네. 금융 업무 보시니까 어떠세요? 공부하셔야 될 게 아무래도 좀 많죠? 네, 이게 그 우정청에서 계속 그 공부를 하라고 인강 같은 거를 보여줘요. 그거를 계속 그 이수 시간을 충족을 하고 있고, 하도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. 온라인 교육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죠? 네. 그러면은 그거는 그럼 근무 시간 말고 퇴근한 이후에 그걸 봐야 되는 건가요? 퇴근하고 봐도 되고, 이게 기간을 한 달 이상을 주고서 데드라인까지 봐라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면은 또 금방 듣는 것 같아요. 특이한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. 보험영업과라고요? 네, 보험영업실이라고. 예. 총괄국에서도 이제 급이 나눠지는데 4급 간사가 제일 큰 총괄국이거든요. 네. 이제 거기는 FC실이 따로 있어요. 보험만 이렇게 관리하는 실이 네.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게 돼가지고. 저도 그 처음 듣는 곳이라 그런 곳으로도 네. 발령이 되는구나.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업무를 혹시 보시는 건가요? 보험 청약도 하고요. 네. 보험 민원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전화 받아서 민원 응대도 하고, 이제 보통 FC 여사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보험을 네. 해주시는 분들. 네. 이제 그분들을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보험 이제 그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. 네네네. 좀 골치 아픈 것들도 많이 있나요? 좀 막. 아, 블랙 컨슈머. 예, 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나요? 어떤가요?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, 이제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 좀 많이 오르잖아요. 그쵸. 그때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. 그래요? 그냥, 진짜 지혜롭게 그냥 대처하면 돼요. 막 그걸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받아 넘기시는구나.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뭐, 갱신되는 게 저희 잘못이 아니고, 본인 뭐 나이나 병력으로 오르는 거니까, 저희는 어쩔 수 없다, 이렇게 안내드리고, 뭐, 말아요. 남성으로 이렇게 계리직 업무를 한번 해보시니까, 어떠시든가요? 한번 해보시니까. 관내국에 있을 때는, 아무래도 이제 보험 선장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.
짐 나르는 거? 이런 거를 아무래도 힘쓰는 게 있으니까 남자들이 하는 편이고, 오히려 총괄국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총괄국은 그몸 쓰는 일이 별로 덜하단 말씀인가요? 네, 거기 발차 보시는 분들이 택배 같은 것도 있으면 거의 다 가져가시거든요, 그냥 틈틈이. 그래가지고 접수를 많이 하지 따로 이렇게 짐을 드는 거는 많이 없는 것 아무래도 총괄국이다 보니까 좀 분업화가 된 모양이네요. 네네, 맞아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관내국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나르고 뭐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조금은 육체노동이 있는데, 네네, 아, 맞아요. 총괄국을 왔더니 그런 부분에선 좀 낫더라.